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훌쩍 넘긴 사람입니다. 저는 슬하에 일남을 두고 있고요. 부끄럽지만 아내와는 별 인연이 없는지 총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째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했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이라는 게 원래 모 아니면 도인지라 숱하게 실패를 맛보면서도 젊은 패기에 다시 일어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쌓고는 했습니다. 허나 50대까지만 해도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얼마 전 마지막으로 사업 정리를 해서 쫄딱 망한 후 거기다 나이 앞자리가 6자로 바뀌니 덜컥 무서워지더라고요. 나머지 쥐고 있는 돈마저 사기로 탈탈 털려버리니 남아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남겨준 집 한 채가 있을 뿐이었고 그것 또한 아내가 제게 자격이 없다 하여 공동명의로 했던 걸 이용해 이혼하면서 모두 가져갈 생각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변호사 비용을 사채까지 쥐어 짜내어 무리하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할 절박한 싸움이었기에 저는 수소문에 좋은 변호사를 찾아 헤맸고 먼 친척한테 어느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수임료도 후불인데다 다른 데 비해 저렴했고 심지어 승소하지 않으면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옳다구나 잘됐다 싶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박영미라는 여자 이름이었는데 문득 생각나는 여자 기억도 가물가물한 전처와 이름이 같은 별로 달갑지 않은 석자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인지라 남자가 아닌 것도 걸렸습니다. 허나 제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바쁜지 전화를 해도 도통 연결이 되기 쉽지 않았고 간신히 문자를 주고받아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정말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심정으로 어느 동네 카페에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분 탓인지 변호사가 제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로 툭 던지더군요. 오랜만이네요. 거진 30년 만인가요? 현재 부인과의 이혼소송을 원하신다고요? 저는 절 아는 듯한 말투에 가물가물하니 기억을 더듬어 보았고 순간 오줌을 지르며 제 앞에 나타난 여자를 보고 그만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배랑 맞을 인연이. 이름 보고 설마설마 했더니만 바로 내 기억 속에 그 여자가 맞았던 겁니다. 당신 박영미 맞지? 어떻게 당신이 이 자리에?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세상에나. 마지막으로 본 지 30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박영미 변호사는 바로 제 전처이질 않겠습니까? 저한테 먼저 아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다면 알아보는데 약간은 시간이 걸릴 법했습니다. 머리는 온통 하얀색으로 염색해버렸고 곱게 화장한 얼굴에 큰 뿔테 안경을 쓰니 제 머릿속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더라고요. 30년 전에 이혼한 제 전처는 그리 미인이지 않은 얼굴에 투박하고 눈썹 진한 남상에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친구 소개로 만나 절 하도 쫓아다녀서 마음에 안 드는데도 몇 번 만나다 보니 아이가 생겨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하게 되었었지요. 그렇지만 정작 결혼한 후에 몸이 약해 아이를 잃게 되었고 전 마음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고졸인 반면 아내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인데도 공부에 욕심이 많고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전처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본 후 제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법대까지 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동안 애가 질 생각은 당초에 하지도 않고 살림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가당치 않게 사법고시를 본다고 깝치는데 가뜩이나 고졸인 열등감까지 있던 제게 잘난 여자는 부담스러워 한참 난리 부르스를 쳤더랬죠. 절대 안 돼. 사법고시? 네가 판검사 되면 난 대통령 되겠다. 결혼했으면 집안에서 살림 잘하고 내조 잘하면 될 것이지 어딜 여자가 바깥일을 나서. 절대 안 되니까 내 말 명심해. 공부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난 반드시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한 번뿐인 삶인데 내가 변호사가 되면 당신한테 도움되고 좋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 전 헛소리 말라며 살림이나 잘하라고 윽박질렀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제 반대를 무릅쓰고 눈을 피해 공부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정 없는 부부 사이에 애까지 들어서질 않아 점차 전 가정과는 담을 쌓아놨고 슬슬 운 좋게 제가 하던 일이 급물살을 타고 올라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시작했네요. 넉넉한 돈은 저희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썼고 제 행복을 위한 사비로 펑펑 써댔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은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다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재혼을 했는데 고분고분한 첫째 아내와는 다르게 만만치 않은 둘째 아내에게 평생을 시달리며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대가를 받게 되었지요. 두 번째 아내와는 아들 하나를 보았는데 지 어미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지 애미밖에 몰라 자식하고도 그닥 왕래가 없어 일찌감치 결혼 생활에 미련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다 망해 힘없는 순간 그리 될지는 몰랐지만 말이에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저한테 많이 늙은 전처가 제게 말을 하더이다. 당신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진 않네요. 난 변호사이고 당신은 의뢰인 그 이상은 없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았으니 이제부터 소송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라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상담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소송에 관해 말을 이어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탐탁치가 않았네요. 이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몇 년 동안이나 애비 얼굴 안 본 녀석인데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재산 분할 청구를 해요? 아빠 때문에 상가 건물 사기당하고 말아먹고 한 게 얼만데 그냥 곱게 우리 좀 살게 두시라고요 라는 막말이 이어지자 저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화 목소리가 새나갔는지 전처가 딱한 듯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시선이 탐탁치 않아 말을 돌리며 내가 애한테 잘못한 것이 많아 그런 거라며 두둔했습니다. 전처는 피식 웃더군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감싸네요. 난 내 핏줄이 없어서 그 느낌 잘 모르는데 암튼 부러워요. 라는데 흡사 비 꼬는 것 같아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자식도 못 가졌으니 헛살았네. 새로 만난 사람하고도 사이에 자식이 없었나 보지? 고약한 심보로 사람의 속을 뒤틀고 날리니 삼신할매가 후사를 줄 리가 있나.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자네보다 팔자는 더 낫네 그려. 라고 허세를 떨었네요. 전처도 제 말이 고까웠던지 어땠는지 저를 노려보았고 서로가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었던지 짜증스럽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그 자리는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뜨고 전 아내를 소개시켜준 친척한테 드립다 연락해 쏟아내었죠. 어쩐지 나한테 딱 들어맞는 변호사인가 싶더니만 이거 그 여자와 수작질 친 거 아니냐고 한바탕 했습니다. 씩씩대며 그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헤맸는데 가히 수임료가 만만찮더라고요. 찾다 찾다 못해 더 이상 돈을 융통할 곳이 없었던 저는 에라이 자존심이고 뭐고 전처한테 굽히고 들어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나 싶어 답답한 마음을 기리고 있었는데 기막힌 타이밍으로 전처가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요. 개인적인 일은 말 안 하기로 했으면서 괜히 내가 마음 어지럽힌 것 같아 뭐라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소송을 맡기로 했으니 다시 봐요. 라고 말을 해주었고 얼씨구나 잘됐다 싶어 못 이기는 척 눈 딱 감고 전처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처음 들었던 것처럼 승소하면 수임료를 받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신 안 볼 것처럼 돌아서다가 다시 보니 서로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고맙기도 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당신도 예나 지금이나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 와중에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됐대?
새로 재혼을 했을 텐데 정말 그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 당신이 워낙 머리가 잘 굴러가서 당신 닮은 후자 봤으면 참 똘똘한 인재가 됐을 텐데 아쉽네 라고 했지만 전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피식 웃은 후 일이 진행되면 다시 연락 주겠단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일이 된 게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저 여자가 날 위해 어디까지 노력해 줄지도 모르겠고 잘 해결됐는데도 머리가 복잡해져 갔어요. 저는 살고 있던 고시원으로 돌아와 밥솥에 있는 밥을 떠다가 대충 물 말아 김치에 먹어 허기를 채운 다음 돌아가려니 주인 아줌마가 마침 표독스럽게 월세 밀렸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굽신굽신거리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빨리 마누라에게 재산을 받지 않으면 못 살겠다 싶더군요.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시 시간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는 소문이 마누라에게까지 들어갔는지 전처와 만나기로 한 직전에 아들과 함께 모자가 제 고시원까지 찾아와 한바탕 행패를 부리려 찾아왔더군요. 다짜고짜 제 눈을 찌를 세라 삿대질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또 무식한 여편네가 할 정도로 제 방안을 들쑤셔 놓았습니다. 에라 이 뻔뻔한 놈, 너 때문에 뼈 빠지게 번 돈 상가 건물 사기로 홀랑 다 말아먹고 게임하느라 생활비 쪽쪽 날려먹은 놈 여태 먹여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할 판국에 뭐? 감히 하나 남은 집까지 노리겠다고 소송을 걸어? 해봐라 이놈아, 난 절대 못 줘, 절대로 안 뺏긴다고! 라고 말했고 저는 울분을 삭히며 기력 없는 힘을 모아 마누라에게 사정했습니다. 내 지인한테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엄연히 말하면 상가 건물 목 좋다고 욕심내서 투자하자고 설득한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면 어쩌라고. 절대 그 집만큼은 안 돼. 그거 우리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재산이라고. 라고 울컥하는 심정으로 내뱉자 그때 똑똑 노크를 하며 변호사인 전처가 나타나더군요. 어지러워진 방과 상태를 보면서 갑자기 핸드폰 사진기로 이것저것을 찍더니 전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건 엄연히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소송 진행 시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 혹여나 재판에서 불리해질까 염려스러웠는지 일단 아들을 데리고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한숨 돌렸네요. 고맙다고 말하려던 찰나 전처의 모습을 보니 그날따라 얼굴이 초췌해 보여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어디 아프냐고 묻자 전처는 피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화장 안 하면 괜히 힘없고 아픈 것처럼 보여요. 내 컨디션 때문에 당신한테 패끼칠 일 없을 테니까 염려 말아요.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초췌한 게 가방 속 살짝 튀어나와 있는 약봉지로 인해 괜시리 아픈 사람을 불러내 갑질하는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내심 주춤거리며 미안하고 고맙다며 사과한 후 전처가 막 일어났을 무렵 그때 갑자기 몸 상태를 견디질 못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웃의 도움으로 바로 온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냐는 말에 급한 대로 보호자라고 하고서 필요한 검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걸렸고 병원 의자에서 한숨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마침 의사가 나와서 걱정스러운 듯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연찮게 환자분 가방에서 나온 약의 성분을 검사해봤는데 암 진통제라고 하더군요. 그걸 토대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난소암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전 아내의 충격적인 몸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맙소사, 난소암이라니. 그것도 재발한 거라면 전에도 이미 한번 병력이 있었던 건데 몸 상태를 보아하니 하루 이틀 치료해서 나을 게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처의 곁에서 저는 제 발길을 붙잡는 전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버리지 마요. 나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생활비 더 달란 얘기 안 할게요.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원하던 아이도 낳을 테니까 제발 제발 헤어지자는 소리 하지 말아요. 라며 잠꼬대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보라는 건 절 칭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의 잠꼬대는 마치 제가 오랜 세월 전처를 버리고 묻어둔 옛 남편으로서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설마하니 아직도 날?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게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핸드폰을 뒤져도 가족으로 보이는 전화번호는 있질 않더라고요. 설마 나와 헤어진 후 아직도 혼자 독수공방하며 살았던 건가? 이날 이때 껏? 그때 이내 눈을 뜬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주위를 확인하고서 병원임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일어났지만 저는 전처에게 더 누워 쉬라고 하고는 냅다 질렀습니다. 이 못난 양반아, 변호사 벼슬까지 단 사람이 아플 때 챙겨줄 가족 하나 없고 왜 그렇게 살았어? 남들은 두세 번도 잘만 가던데 당신이 뭐가 못나서? 부모 형제 없으면 재혼이라도 해서 가족을 만들었어야지. 황망한 세월 보내며 성공하면 뭐래? 왜 이리 바보같이 살았냐고. 라고 하자 전처가 기막힌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난 혼자인 게 익숙해요. 누가 그러던데 재혼은 기억력 나빠서 한다고 하더군요. 당신이랑 헤어진 후 힘들게 돈 벌면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변호사 됐는데 굳이 또 재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한번 이혼한 마당에 남자들을 못 믿을 것 같아 마음도 줄 수가 없었고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려니 살았네요. 괜히 찔린 저는 전처에게 목소리를 드높이며 작정하고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어? 자네 그 몹쓸병 재발된 거 알고 있었지? 대체 그 몸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의사 진단받고 당장 치료받아. 걱정 말아요. 내가 만약에 당신 소송을 다 끝마치지 못한다면 아는 로펌에 능력 있으신 분께 일처리에 지장 없게 인수인계 잘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잘 알잖아. 아니면 당신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내 뒤통수를 치르고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대체 당신 진심이 뭐야? 라고 몰아붙이자 전 아내는 어느새 커다란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며 뚝뚝 떨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도 서럽게 얘기합니다. 난 그저 당신을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히 못난 건 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이혼하기 전에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공부며 뭐며 포기할 테니 우리 가정 제발 지키자고 했던. 이런 착한 여자를 몰라보고 악처를 택한 제 스스로가 못나 보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지금 내가 당신을 등진벌을 받고 있는 거야.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자격 없는 건 알아서 더 이상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냥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미소를 짓더군요. 말만이라도 고맙지만 당신한테 부담 짐 지으려고 만났던 건 아니에요. 그 말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됐으니까 당신이 예나 지금이나 잘 되었음 좋겠네요. 당신도 잘 될 거야. 그깟 암 떠이
다 의사들이 치료 가능하다고 하더라. 악착같이 약 물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당신 나한테 갚는 길이야. 그러자 전 아내가 옛 기억이 감정에 폭발쳐 올랐는지 한없이 끄끄거리며 울더라고요. 메타작을 버려도 시원치 않을 저를 생각해주는 전처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 전처를 보니 정말 불편하고 목이 메워왔어요. 비루한 처지가 되었지만 망가다선 전처를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 나도 언젠가 갈 때 편안히 눈감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약 삶이 길었다면 우린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잘 살지 못해서 이렇게 만난 것도 당신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좋네요. 이렇게 서로가 잊혀진 채로 살다가 끝났을 거라 생각하면 차라리 당신을 만날 핑계를 댈 수 있는 지금이 좋아요. 내 삶만 소중했고 중요했던 지난 어리석었던 내 이기심에 뼈저리는 후회를 남기게 해준 전처와의 만남은 새삼 제 삶을 돌이켜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처를 계속 설득해서 입원을 시켰고 다시 항암치료를 받게끔 곁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후회뿐이었던 시간을 다시 돌이켜서 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그나마 편해지더이다. 전 아내는 제 뜻을 받아들여 다른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전처를 돌보면서 틈틈이 소송에 관련된 것을 협조해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덕에 전 결국 이혼소송에서 그토록 바라고 지키고 싶었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 전처는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곁에서 전혀 없던 병간호를 했지만 나중에는 병을 못 이기고 눈을 감고야 말았어요.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녀는 문득 제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남편이 다시 되냐고 했지만 그녀는 당신의 아내로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 멀고 기나긴 길을 돌아왔지만 그래도 처음과 끝은 당신도 나도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탁에 우리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렇게 제 전처는 저와 짧은 마지막 삶을 보낸 뒤 반년을 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한 줌의 재로 강가에 뿌려졌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통곡을 쏟아내었네요. 평생을 따라다닐 죄책감은 그녀가 눈 감음으로써 뭘 해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곁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그녀가 평소 애정을 갖고 봉사했다던 고아원에 모두 기부했고 저 역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부인한테 되찾은 집에서 경비 일자리를 구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참 사람의 인연이 어찌 될지는 모른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되며 앞으로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잘 살지 못한 인생, 남은 삶만큼은 잘 살아가고 싶소 꽉 맞잡으며 함께 공원 산책을 하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낼 줄 알았건만 배신은 저를 공황장애로 만들었고 일상생활을 정지시켰으며 그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했습니다. 아내는 사실 아버지 소개로 만난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나름 사업에 돈 버느라 결혼 정년기가 된 줄조차 모르는 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며 소개를 시켜주었죠. 이 아가씨가 저기 충청도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아가씨인데 우리 집에서 계약한 인연으로 몇 번 봤더니 아주 여자가 괜찮더라. 싹싹하고 인물도 이만하면 괜찮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왔다던데 볼 때부터 아주 내 며느리감으로 딱이더라. 너 한번 괜찮으면 만나보렴?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어른들이 좋게 보는 인상과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형은 다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하루 전부터 그 여자 자랑을 제게 해대며 실적 비법을 까는 것을 알았기에 성의를 봐서 알겠다고 승낙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잘해보라고 난리를 쳐서 저는 가볍게 한번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예의를 갖추어 단단하게 마음을 잡고 나갔습니다. 회를 좋아한단 말에 신경 써서 고른 일식집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1분 1초도 안 어기고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향미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사장님께서 계속 아드님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드님이라 부러웠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언제나 못난 딸이었거든요. 라고 말하는 여자의 우울 섞인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사연 있는 여자 같기도 하고 여자분에 대해 차차 알아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였고 저도 아내도 서로의 기분을 맞춰주며 배려해주니 점차 호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예감적으로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겠구나 귓가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동창의 소개로 서울로 상경해서 직장을 구해 다녔는데 당시 가구점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근조근하고 실내에 있는 말솜씨를 보니 판매직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끌려 우리는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며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허나 상견례 때 예비처가 집 어른들은 1남 3녀 중 막내딸을 처음으로 타지도 시집 보내면서 특히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사위로서 딸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게끔 늠름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어찌나 예비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던지 혼수며 일단이며 그 당시 다 필요 없고 그저 애들 잘 살면 되는 걸로 만족한다 하니 비슷한 연배인 두 양가 어른들 역시 술잔으로서 깊은 우정을 다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말을 바꾸어 혼인 예단을 안 해오는 대가의 조건 하나를 거셨죠. 아가야, 내가 누구냐? 이래봬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사장이야. 요새 매물도 별로 없고 당장은 집값이 비싸니 일단 합가를 한 후 한 해 정도 살다가 괜찮은 매물 나오면 분가시켜주면 어떻겠니? 대신 예단이며 혼수도 할 필요 없고 나중에 그 돈 모아놨다가 분가시켜준 다음에 우리 아들이랑 하나씩 마련해서 살거라 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는데 아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저는 아버지께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저희 집에는 치매 할머니가 계셔서 어머니가 혼자 다 수발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주시려고 했던지 처음 분가시켜주겠다는 얘기와는 다르게 제 아내에게 속내를 보이셨는데 저랑 사전 상의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허나 현명한 아내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응했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댁도 좁지 않은 집이고 남편이 수단방도 넓어서 신혼집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의 대답으로 시작된 저희 부모님과의 1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합가는 15년이나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워낙 싸움과 갈등을 싫어하던 순둥이 아내였기에 참고 살았지 누구보다 힘들 거란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입맛대로 요리할 며느리를 딱 알아봤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합가는 아내에게 쉽지 않았어요. 치매 할머니를 보필하는 어머니를 함께 도와야 했고 저희에게도 아이가 아들, 딸 둘이 생겨 육아에다 가사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밖에서 돌며 사람들을 대접하고 일이랑 직원들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 줄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쩌다가 아주 가끔 주말에 집에 있는 날이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이다 바깥 구경을 갔고 집안일을 같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맘 같아선 집에서 밀린 잠을 자고 싶었고 푹 쉬고 싶었지만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 딴에는 한다고 했던 건데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속을 워낙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던지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께서 꽉 막히신 분들이 아니신지라 아내가 힘든 것을 잘 알고 고맙다 장하다 하시며 지켜세워 주셨어요. 손주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면서 육아에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아내에게 그것이 얼마나 성에 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다 어느 날 형 내외가 거진 20년 만에 집에 방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형은 워낙 사랑꾼이었는데 똑똑하신 길센 형수님을 만나서 휘둘리다가 결국 부모님과 의절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형을 보면서 아버지는 늘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가훈처럼 여겼고 직접 제게 누군가가 생기기 전에 며느리감을 찍어줬던 거였습니다. 간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자 아버지도 노여웠던 응어리진 마음을 푸시고 술 한잔을 했는데 형수님까지 겸상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또 불거지기 시작했죠. 한잔한 형수님은 아내에게 혀까지 차며 꽐라된 목소리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둘째 며느리는 귀엽고 성공하셨네. 아, 우리 동서 인생 불쌍해서 어째? 얼마나 힘들까? 친미 할머니 수발하랴, 부모님 모시랴, 남편 뒷바라지에 애 둘 육아, 가사노동까지. 아, 나 같은 못 살아. 아버님이 나 결혼할 때도 딱 결혼식 이틀 앞두고 분가시키기 힘들 것 같다고 딱 1년만 시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거든? 그래서 난 할 말 다 하고 결혼 엎어버렸다 이거야. 동서도 그랬어야지. 바보같이 혼수예단 안 해와도 된다는 말에 낚인 거야? 난 우리 남편이 날 따라와준 덕분에 지금껏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육 잠깐 칙슬하게 먹고 편히 산 게 낫지. 동서는 한마디로 착한 명 때문에 아주 멍청한 짓을 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의 낯빛이 흑빛으로 어두워졌고 음식을 만들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돌발 언행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몰아붙였어요. 형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형더러 여자 치마폭에 휘둘리며 사는 등신이라고 그랬는지, 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는지 형수님이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안쓰란 마음도 모르면서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큰 소리를 쳤더니 얼마나 지 부인이 끔찍했던지 형이 난데없이 제 멱살을 잡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또 형의 멱살을 잡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형수님들로 나가라고 소리치셨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더랬죠. 형 내외는 그렇게 다시 결국 집안과는 연을 끊게 되었고 이번엔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아내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쯤 치매가 있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무거운 분위기로 할머니를 보내드렸는데 발인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쯤 아내는 진수성찬을 차려놔 솜씨를 뽐내고서는 입을 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분가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고 10년이 넘게 합가를 했으니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저희 가족들만의 살림을 꾸려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분가 얘기를 할 때 제게 아무 얘기도 사전에 말을 안 해서 살짝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간 아내에게 정이 많이 드셨던지 유감스러운 얼굴을 내비치셨고 무엇보다 손주들을 많이 아끼고 예뻐하셨기에 어머니께서는 적적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의 심정을 모두 이해한 저는 따로 아내를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여보, 분가 얘기할 때 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했으면 좋았을걸. 그럼 내가 부모님께 미리 언질이라도 좀 드렸으면 좀 더 편히 생각해 주시지 않겠어? 당신 우리 할머니 돌보느라 고생 많이 한 거 아니까 알아서 생각해 주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당신이 부모님께 조금만이라도 맞춰드리면 형도 없겠다. 나중에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도 유리할 텐데. 라고 말하니 아내는 한참이나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사실 나도 저번에 형님이 다녀갔을 때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버님이 날 며느리로 고르셨던 게 속에 있는 말 잘 못하고 다 예의에 거리며 따를 것 같아서였구나 싶었어요. 원래 우리 약속된 협가는 1년이었고 말씀드리려 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자리를 피하시고 어려운 내색하시며 절 설득하셔서 참았던 거였어요. 저는요, 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한 건 관심도 없고요. 지금 제가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내 시간을 좀 갖고 싶네요. 처음으로 제게 목소리를 낸 아내에게 맞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쉽게 분가될 거란 생각이었는데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예 대놓고 아내에게 엄한 호통까지 치시더라고요.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쓰겠구나. 너 혼자 집안일 다 하고 너 혼자 할머니 모셨어? 네 어머니도 함께하면서 같이 도왔잖냐. 또 우리가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하고 돌봐줬냐. 난 너 우리 핏줄보다 더 진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참 섭섭하다. 어떻게 10여 년 넘게 쌓은 정을 그렇게 한순간에 끊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 아내가 사색이 되어서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내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너무나도 노여워해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중학생은 제 딸이 나서서 지 엄마 대변을 해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새 누가 어떤 집에서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 친구들 마음대로 데려오고 싶고 늦게까지 놀고 싶고 엄마 고생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 큰엄마 말 들었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못 산다고요. 우리 엄마 손 봤어요? 맨날 거칠거리는 손에 주부 습진 생기고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분들처럼 깨어있으시다고 하지만 시댁 부모님이랑 사는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빠가 외할머니 할아버지랑 외갓집에서 15년 사셨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괜찮으세요? 라며 중학생이라고 믿기 힘든 말들을 해내는데 순간 온 가족이 당황해하며 딸의 팩트폭력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내는 어른들에게 그런 말하면 못 쓴다며 딸을 데리고 나갔고 아버지는 하도 기가 막혀 혀를 끌끌 차고는 아예 못할 말까지 뱉으시더군요. 저거 아주 중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드라마만 보더니 어른들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며느리는 제 딸에다가 평소 시부모 분풀이나 했나 보지.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줄 알고 예단이다 혼수다 다 면해줬더니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네 형의 그 망할 것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듣다 못해 아버지한테 실망하고 화가 나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원래 약속한 시간은 1년이었는데 15년 끼고 사셨으면 충분하신 거 아니냐고. 아내 역시 할머니 수발 든 거 다 견디고 돌아가신 후에야 말씀드린 건데 요새 어느 누가 우리 집 같은 조건 감당하고 이렇게 사는 여자 어딨냐고 말하며 아버지가 그렇게 비처럼 말씀하신 혼수 예단비 내가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 큰 성을 내시려다 형에 이어 저까지 참아 의절할 순 없었던지 주춤거리시며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1년 정도를 더 버티다가 끝내는 저희 분가는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기왕 살 거 40평형대로 대출을 좀 끼어서 금매로 나온 아파트 저층을 샀는데 아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새 가구, 새 가전을 고르며 예쁜 집 인테리어를 꾸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내 편을 들어주며 큰 소리를 쳤는데 아내가 분가해서 행복해하니 기분이 좋다가도 내심 우리 부모님하고 살았을 때 그렇게 싫었나 싶어 섭섭한 아버지의 심정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서 전 곧 잊혀지게 되었고 저는 나머지 집 대출금과 집안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며 야근 역시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계속 흘러 막내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딸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교육에도 알게 모르게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기본적인 것 외에 크게 돈 많이 안 들였는데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그니 한시름 덜은 것 같았고 아직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지만 아들 역시 누나 못지않게 똘똘해서 성적을 곧잘 받아와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크면 엄마의 친구가 된다더니만 정말로 남자친구도 하나 없는지 지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쇼핑도 많이 하러 다니는 것 같았고 수업이 없을 때는 엄마랑 같이 문화센터에 가서 요리 강의며 운동이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는 되바라진 손녀딸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다정하고 멋진 친구가 되어주었죠. 사실 어렸을 적 저 역시 딸바보라는 소리 많이 들었을 정도로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고 많이 예뻐해줬는데 딸은 그런 거 기억도 나질 않았던지 사춘기를 거치고 아빠인 저와는 많이 서먹해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적 어렸던 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내를 도왔던 거와는 달리 분가한 후에는 아무래도 애들도 크고 하니 자연스럽게 집에 돌아와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점차 나이도 드니 피로도 쉽게 찾아왔고 여기저기 몸에 고장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 밥 안 굶기기 위해서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었기에 가끔 하루쯤은 피곤함을 풀기 위해 왼종일 푹 자고는 했는데 그런 제가 딸은 못마땅하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대신 딸이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아빠, 피곤한 건 알겠는데 너무 자는 것도 안 좋아요. 운동도 좀 하시고 나가서 엄마랑 데이트 좀 즐기다 와요. 우리 엄마 내가 볼 땐 아주 젊고 꽃미모인데 행여 젊은 남자가 엄마 채 가서 이혼이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한별아, 아빠도 좀 피곤해서 그래. 우리 집 생활비에다 한석이 학원비, 너 책값이며 등록금이며 용돈까지 다 우리 집 식구들 고생 안 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지. 엄마만 보이고 너 아빠 나가서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아빠 예전이랑 똑같이 일하잖아요. 옛날엔 우리하고도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더구만. 지금은 안 그러시니까 그렇죠. 아빠, 밖에 엄마 말고 딴 사람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아휴, 하기사. 아빠 능력도 그렇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졌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제게 억하심정이 있는 듯 빈정거리는데 저는 딸에게 버르장머리 없게 아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모질게 하냐고 아무리 섭섭해도 아빠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라며 대응하자 딸은 딱히 할 말이 없었던지 삐죽거리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자식에게 이토록 모욕적이고 자존심을 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딸에게 야단치고 제 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아이 잘못조차 화살이 아내에게로 쏠리더라고요. 저는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얘기하고서 집을 나와 회사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걸 보고 가장의 비애라고 하는 건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제 삶이 서글퍼지면서 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아내 역시 수고 많은 건 알겠지만 저라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의절한 형으로 인해 특히나 부모님 눈치 보랴 아내에 대한 합가 죄책감에 미안해하랴 아이들에게 못난 아빠가 될까 전전긍긍하랴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내가 가족한테 이런 퇴물 취급이나 당하려고 여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헛살았나 싶어 눈물까지 났습니다. 술 생각이 났으나 바이어들 미팅으로 인해 편하게 혼자 술조차 마시기 힘들더라고요. 아마 사연을 듣는 가장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겪었던 건 전초전에 불과한 듯 제 인생이 더 가엾어지는 일에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바로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이었죠. 아내는 분가한 후 집도 꾸미고 자신도 꾸몄어요. 설레어하는 게 얼굴에 보였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요리며 운동이며 취미생활부터 자기관리까지 피부 마사지도 받고 미용실도 기분 전환 겸 자주 갔습니다. 갖고 싶은 옷이나 액세서리도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소비를 하기도 했죠. 크게는 명품 가방 하나도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전 뭐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한테 못해준 게 마음이 아파서 당장 무리가 좀 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한 채 쓰게 했어요. 그러다 아내는 제게 저녁밥을 차려주며 염색한 파마머리와 두꺼운 화장을 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한 3일간만 우리 딸이랑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이제 곧 방학이기도 하고 수업도 종강했다고 하던데 시험 공부하느라 기운이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힐링 좀 시켜주고 싶은데 제주도로 같이 갈까 해서요. 나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주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비행기 비용이랑 숙박 비용이 별로 안 들어서 이번에 한번 가볼까 하고요. 아내가 달력까지 가리키며 특정 날까지 꼽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자 이미 따라고는 얘기를 마친 것 같았어요. 제겐 어찌 보면 일종의 통보나 다름없었죠. 그러고 보니 우리 가족들과 여행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저는 아내가 꼽은 날을 생각하다가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간만에 가족여행이나 할까? 마침 주말이니 한석이도 학교 쉴 테고 나도 스케줄 조정하면 시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나도 출장 외엔 제주도로 여행 삼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우리 가족 화합을 다질 겸 다 같이 다녀오자 라고 긍정적이게 말하자 아내가 겉으로 내서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도리어 난감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딸이 들어왔고 아내가 딸에게 제주도 여행에 관해서 상황을 얘기하니 딸 역시 가족 여행이 된다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피할 건덕지가 생겼는지 아 참참참 한석이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에요. 저는 대학생이니까 시험 보고 빨리 종강하지만 걔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기 지나면 바로 고3 되는데 불안해서 여행 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가족여행은 한석이 대학 간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엄마랑 저랑만 다녀올게요. 아빠는 만약 집에 계심 한석이 좀 챙겨주세요. 라고 아들에 대한 부탁까지 해주는데 섭섭하고 아쉽긴 했지만 상황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딸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저는 회사에 있다가 간간이 아들과 통화하며 챙겨주었는데 아들이 원하는 것도 아버지가 아닌 지한테 필요한 돈이면 되더라고요. 아내 역시 제가 준 카드로 제주도에서 살판 났는지 실컷 긁고 다녔습니다. 가족들에게 혹여 내 존재가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한 건 아닐까 씁쓸해져 왔네요.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친구네 집에서 같이 시험 공부하고 자고 오겠다며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는 홀로 들어와 미처 저녁 끼니를 챙기지 못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 참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간만에 생각난 김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만 다행히 무탈하시게 잘 사시고 계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며느리에게 미안했던지 제게 잘 해주라며 거듭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쓸쓸히 빈집에서 TV를 보다가 라면 먹은 속이 금방 꺼져버려 출출한 나머지 밖에 야식할 만한 게 있나 싶어 편의점을 갔는데 그런데 한별아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엄마랑 제주도 간 거 아니었어? 저는 야식을 사러 들어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분명 지 엄마랑 제주도에 여행 간다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놨다는 애가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딸은 저를 무슨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당황해서 허둥지둥댔고 구구절절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원래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가 아파서 전화와 편의점 대타를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네 엄마는 지금 어딨냐고 물었죠. 딸이 머리 굴리는 소리가 제게까지 전해오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쎄했습니다. 딸은 말을 지어내며 엄마도 지금 예전 살던 동네 이웃인 영란이 아줌마네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고 둘러대는데 저는 딸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바른대로 말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아내가 제주도에서 쓴 카드 내역이 온 문자까지 눈앞에 보여주며 말이죠. 딸은 그럼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엄마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하라는 둥 일에 방해되니까
편의점에서 나가라는데 그날 밤 딸은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밤새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새 잠 한숨 못 잤는데 저는 그러다 아내가 쓰던 손 달력에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력에 드문드문 정체 모를 하트가 있었고 제주도 여행 계획 날짜랑 중요한 기념일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건 적어도 저나 식구들을 위한 기념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기분이 이상해져서 아내의 화장대와 옷장을 뒤졌고 옷 주머니에서 연인 사이에서만 쓸 법한 물건이 나오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처참하고 기분이 더럽네요. 저는 아내에게 미친 듯이 연락을 했고 딸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둘 다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들킨 것을 알았던지 아내는 제주도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질 않았고 그대로 연락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실종신고를 한 끝에야 겨우 찾을 수 있었죠. 그 자리에는 기가 막히게도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발견된 곳은 어느 요리강의하는 개인 스튜디오였는데 아내는 그곳에서 딸과 함께 요리 수업을 듣다 요리 강사랑 바로 눈이 맞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벌써 만난 지 1년하고도 반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도 상황 파악을 한 후 기가 막힌 듯 저더러 가정 문제는 끼지 않는다며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해결 바란다고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일단 그 요리 강사를 후드려 패버렸고 그 남자는 제 한방에 나가 떨어졌는데 정말 황당했던 것은 그 요리 강사 앞을 아내와 딸이 막아버리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제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제게 쏘아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딸이 제게 한 말은 그야말로 가관 중 가관이었죠. 아빠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뭔데 지금 이러는 건데요? 아빠 그렇게 바쁘면 엄마 원하는 인생이라도 좀 살게끔 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일평생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속아서 시집살이하고 치매 걸리신 증조할머니 수발하면서 청춘 다 보냈어요. 엄마가 홀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했는지. 나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면서 컸어요. 나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엄마 너무 안쓰러웠어요. 분가한 후에도 아빠는 바쁘기만 하고 집에만 오면 코골며 잠자기 바쁘고 엄마 여자예요. 아빠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그냥 막말로 여자로서 좋은 사람이랑 행복하라고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바이어들 접대하느라 술집 가시잖아요. 한 번도 딴 데 눈 안 돌렸다고 양심껏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아빠는 요리 선생님 때릴 자격 없어요.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아빠 대신 엄마 기쁘게 해주고 여자처럼 대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이러면 도리가 아니죠. 저도 모르게 딸에게 귀싸대기 내리치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으나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남자로 아버지로 비친 죄 때문에 자책감이 들어 그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내의 바람을 딸이 감춰주고 알리바이까지 대주며 도왔던 겁니다. 아내는 체념하더라고요. 1년 후 약속대로 분가 안 해준 아버지한테 체념했던 것처럼 아내로서의 손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예전부터 당신이랑 살면 살수록 억울하게 내 인생 뺏긴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가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다른 인생이 찾아오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나도 이제 여자로서 내 인생 찾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남은 인생 함께할 내 짝은 당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고3 앞둔 우리 아들 때문에라도 대학 갈 때까지는 안 들키면 했는데 어차피 아빠 얼굴 못 보고 산 지 오래되느라 크게 타격받진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으니 맨몸으로 왔던 것처럼 맨몸으로 나갈게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정말 나 용서하지 말아요 라며 무릎을 꿇는데 저는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던 터라
법적으로 자문을 구한 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처벌은 다 받게 하고 싶었어요. 허나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다 할 법적 처벌 대신 이혼한 후 기껏해야 소송 통해서 양쪽으로 받는 위자료가 전부였습니다. 저도 갑갑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너 이러려고 분가하자 했냐며 아주 소름 돋고 정말 무섭다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요단강을 건너 우리 부부에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끝까지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던지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한테 가버렸고 아들은 그나마 같은 남자로서 제 맘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지만 자기 미래가 걸려있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에 자신을 케어해줄 수 있는 엄마한테 가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잘 돌봐주지도 못하는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었지만 속상하고 가슴이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살고자 최선을 다하며 일하며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일로 느낀 건 살면서 제일 소중한 건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며 부인이며 자식 새끼며 다 필요 없고 가족 핏줄보다 소중한 건 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제 사연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